안녕하세요, 행현입니다. 오늘은 충주 시민들이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남산하고 계명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행 코스는 마지막 제에서 남산하고 충주산성을 왕복하고 다시 마지막 제에서 계명산을 거쳐 하종마을로 산행하는 코스입니다. 산행 들머리인 마지막 제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고요. 여기서 남산 방향으로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면 이렇게 임도와 산길이 만나고 또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밧줄 지대가 있는 바위 지대를 지나서 또 데크길을 지나서 올라서면 이제 충주산성에 이르게 되고요. 충주산성의 북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벽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는 그런 단단한 모습이고요. 북문을 들어서면 또성 안에는 이렇게 평탄한 곳에 쉼터와 멋진 조망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개 때문에 조망은 없지만 안개가 없으면 멋진 조망처가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성벽길 따라서 이제 정상 쪽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성벽길 따라서 올라서면 이제 왼쪽으로 정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충주산성 안내문하고 남산 정상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산은 일명 금봉산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충주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산이라고 불립니다. 성 안쪽에 있는 평탄한 길 따라서 헬기장을 지나서 이제 동문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동문 쪽으로 내려서면 여기도 성벽이 멋있게 조성되어 있고요. 또그 가운데에는 연못도 수심이 제법 깊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내려서면 여기도 성벽이 아주 멋지게 튼튼하게 놓여져 있고요. 동문을 나와서 이제 임도길 따라서 다시 마지막 제로 내렸습니다. 조금 빠르게 내려와서 이제 안개가 좀 그친 마지막 제 표지석을 보고 반대편 계명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대몽 성전 기념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몽고 항쟁 승리 기념탑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명산은 조금 가파르게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돌길이 있고 약간의 밧줄길이 있고 이제 하나의 능선에 올라서면 왼쪽으로 좀더 진행하면 휴양림 삼거리가 나오고 이제 거기서 바라보이는 정상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번더 올라서면 이제 계명산 정상 아래 헬기장이 이렇게 되고 거기서 보는 조망이 좋은데 오늘은 안개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나무가 멋진 계명산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보석의 정상석이 자리하고 있고요. 더 멋진 소나무도 자리하고 있는 계명산입니다. 여기서 하산은 하종마을로 하산을 하는데 정상을 지나서 좀더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멋진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하종마을 하산길에 보이는 충주호가 조망이 됩니다. 건너편으로는 부대산이 조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나온 능선도 보이고 하산길에 보이는 멋진 또 조망처에서 조망을 보고 조금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서 하종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하종마을로 내려서면 이곳에 명당집이 많고요. 또그 앞에서 보는 충주호, 반모봉과 부대산이 있고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